발표 불안이 있으시고요. 표정 관리가 안 되시는데 서비스업이면 어떤 쪽? 예. 저희 그거에서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쪽을 벗어나서 다른 걸 준비하려고. 네. 네, 조금 이렇게 그 강의 같은 것도 해주고, 뭐 멋있는 리더들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걸 배우려고. 오케이. 표정 그 관리 바꾸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저희 학생들도 이렇게 쇼호스트가 되겠다고 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긴장이 되죠. 이렇게 앞에서 카메라 쓰고 막. 근데 희한한 건, 3개월쯤 지나잖아요. 다 예뻐진다. 첫 번째, 자꾸 카메라를 찍잖아요. 본인 걸 보게 하면 되게 괴로워해요. 자기 거 보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 어떠세요? 내가 하는 거 영상 찍어서 보면 좋아하는데 막 불만이죠. 어색해. 막 불만이고 어색해. 예. 그러니까 자꾸 생각나. 두 번째 찍을 때, 세 번째 찍을 때 자꾸 생각나니까 좋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을 해. 이걸 카메라 샤워라고 하는데 무조건 좋아집니다. 표정이.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이건 해야 돼. 삭박대 있잖아, 셀카본 같은 거. 요 지하철에 팔아요? 그런 거 세워놓는 거 하나 놓고 카메라로 찍는 거야, 이렇게. 내가 하는 거야. 뭐라도 자꾸 하는 거야. 그 처음에는 뭐 시선도 이상하고 어색해요. 근데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잖아. 얼굴이 확 펴진다. 근데 하시겠어요? 결론은 해봐야 된다. 간절해야 돼. 지금 제가 보니까 얼굴이 많이 굳어 계시네. 응. 막 떨려요. 그러니까. 나오면.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건 사람들 앞에 자꾸 쓰는 건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나 연습하라고 사람 맨날 모아놓을 순 없잖아. 집에서 혼자 카메라 앞에 놓고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걸 봐. 짜증나. 또 해. 자꾸 하다 보면 표정이 풀려요. 지금 표정 괜찮죠? 이게 원래 이런 걸까? 훈련된 걸까? 훈련된 자동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걸 맞춰서. 그러니까 그거는 혼자서도 가능하다. 얼마든지. 괴롭겠지만,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매일매일 그걸 플랜을 써놓으시면 되죠. 매일 한 번씩 나는 1분 스피치를 한다. 그거를 보여드릴게. 이렇게 하는 친구를. 유구모라고 저한테 개인 지도 받는 친구예요. 세터민이에요. 근데 13년 동안 이 친구가 사투리 쓰고 막 오노라니까 말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되게 성실하고 착해요. 그래서 발 마사지 하시는 분인데 그 맞춤 신발하는 사장님이 또 제 제자예요. 그러더니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사람 형체라고 괜찮은데 이게 말을 잘 못하니까 무시당하고 그런다고 저희 학원을 보내서 제가 이제 지도했거든요. 매일매일 숙제가 이겁니다. 이렇게 영상 보내기 나한테. 진짜 성실해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보내요, 저한테. 안녕하세요, 유구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오게 됐는지, 어떤 가정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게 됐는지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쉬울까 어려울까, 이렇게 카메라 보고 하는 게. 이 친구가 말도 잘 못했던 친구인데. 지금 매일 하나씩 하니까 엄청 늘었어요. 재미난 건 애인이 생겼다는 거지. 요즘 바쁘대. 데이트하느라고 녹화할 시간이 없대. 그래서 하고 자요. 이렇게. 그래서 데이트한 얘기도 하고 막 그래 보면 자기 여자친구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8년 동안 했습니다. 8년하고 이 친구가 지금 시선이 딱 고정돼 있거든요. 처음에 안 그랬어요. 시선 올라가고 막 이러고 막 이랬는데 지금 딱 고정해놓고 하죠 시선을. 10년을 한다는데 저는 왜 8년을 했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이게 유튜브에 미등록을 올려서 주소를 보낸 거예요, 나한테. 미등록은 아무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소를 알아야 봐. 알려줘가지고 자기가 매일 핸드폰 놓고 이렇게 하고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 본인 꿈이 안보 강사래요. 그래서 지금 목표를 딱 세우고 내년 가을에 데뷔하는 걸로 지금 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북한에 이제 어떤 실상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계속 본인이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녹화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보면 재밌어요. 아, 이렇구나. 북한 너무 모르더라고. 북한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불순하다고 생각했잖아. 북한에서 알면. 근데 이제 아니잖아요. 문화가 이제 알아야지. 앞으로 우리 북한하고 경제 교류도 할 거고 그러면 알아야지.
그래서 이거 이 친구 나중에 되게 잘 될 거예요. 나는 이걸 계속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탁 되면 오픈을 할 거거든요, 유튜브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